그래서 뭐가 잡히더라? 맞아. 뭐 시켰어?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. 따뜻한 거. 따뜻한 거야. 네. 어, 잡겠다. 이거 수리 언니한테 해달라래. 어머, 이거 새거 사왔는데 수리 안 하는 애가. 진짜. 진짜 이거 안전자건데. 어. 한 번도 안 썼는데 오늘 처음 쓰는 건데 이러면서. 어떻게 폰드로 붙이든가. 네, 네. 알았어. 다시 끼워 맞춰야지. 끼워 맞춰야지. 짜증 나. 끼나 붙이? 붙인다. 한 번도 안 써볼게. 폰드로 껴진다. 폰드로 붙여야 되나? 붙여야 돼. 이따 줘야 돼. 이거 뭐야? 왜 하트를 그려놨어? 라떼. 라떼. 어디? 정말 엄청 잘하는 거야. 어디? 예쁘게 잘했네요, 정갈하게. 이게 쉬운 게 아니야. 아유, 맛있다. 엉덩이 같아. 그거 되게 어려워. 이게 쉬운 게 아니야. 다리 씻어줄 때고? 여보세요? 그대 오랜만. 다리 씻어도 있어? 여기 심화골 나 했을 때 커피숍 내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어. 그 시니어들이 하는 커피숍에서 그거 알바 쓴데 그냥 밥 쳐다보고 기름밥하고 마주보고. 이게 물 시켰어요? 어, 왔어요 여기? 네. 뭐야? 돈이 없잖아. 물 갖고 왔어. 불쌍하다. 소주도야? 돈이 없어서. 어, 여기만 좋은 거 시켰네. 아니 혹시 좋은 왔나 싶어가지고. 메뉴에 없어. 메뉴판이 아직 안 나왔나. 뭐해? 그냥 받았으면 나갔다. 언제 와? 이맘때쯤 아부 생일 있지 않아? 어, 감사해요. 7월이야. 내꺼 잘 마실게요. 아, 여기 왜 있어? 정수정. 아니 놀러 가고 싶어도 알바 시험 알바 아주 미역 커진다면서 또 무거게 한다며. 이거 모양 만들어 보라. 어, 무거게. 아, 그치. 그치. 사진 찍으세요. 이렇게. 엉덩이 모양. 뭔? 이거는. 아니 근데 또 이태원에서 난리 나가지고 여긴 더 난리야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이런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메리카노 아니고 라떼 바닐라가. 아, 이게 라떼야? 라떼. 한가지 어. 꼰대가 한번 라떼. 오늘 라떼. 라떼는 말이야. 손님도 왔어. 어, 같이 할 뭐 얘기 없잖아. 되게 넓어. 혼자는 괜찮아.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커피 내리고 하는 거 혼자 하시더라. 혼자 하지 말고. 두세. 두세 씨 잘 있어? 아주 사람 살다 보면 뭐 조만간 놀러 가도 돼, 진짜. 배우는 거 나쁘지 않아. 그래봐. 왜? 공부? 공부 등본 집에서 늘 하고 있어요. 자, 그래 더워지기 전에 한번 갈게. 그래 잘 지내고. 신예 제주도. 제주도 오라고? 오랜만에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보지. 같이 가도 돼. 그래? 오랜만 못해. 아니 하도 우리 오래가고 안 가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참아 못하고 한번 그랬지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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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볼 건데 이랬잖아. 아 내가 진짜 창피해죽겠네 이 인간 때문에. 아, 벌써 우리가 그만 좀 찍을. 아니 가려고 그랬지.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가. 두세 씨가 옆에 있는데 말을 못하고 그래 그래 그래. 두세 씨도 괜찮다. 그 사람도 낚시 좋아해요. 근데 코로나가 있는데 어디를 가? 숙박은 제공하는 거야? 먹는 건 우리가 내고? 숙박도 뭐 좁아서 좁아서 뭐, 요즘 제주도 숙박 다 아니 저기 대니 좀 남이 지금 그런데 둘이 살아 하긴 그러니까, 뭐 불편하니까 숙박은 뭐 불편해 아니, 걔가 우리 불편한 애가 아니야 그날 살아 무슨 날 둘이 자기 결혼식 나 결혼 자기 아, 아들 결혼식 아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간 둘이 숙박 때문에 그 다음에
그런 애 아니에요. 아주 시원시원해. 술만 주면 좋아해. 술만 주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술을 좋아하는구나. 그리고 술도 이게 딱 따갖고 첫 잔. 첫잔 따르면 골골골. 기분은? 기분이 너무 좋아. 그 잔을 보는 거. 난자라 너무 좀 있다가 술 마시기 시작하면 평생 후회하던 데. 첫잔 맛을 아는 여자. 그래? 아, 남자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? 남자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? 지금 부부가 너무 잘 맞아. 잘 맞아? 술 좋아하고 비 오면 둘이 항상 먹으러 술 마시러 가. 그래, 뭔가 맞는 게 중요하지. 맞아서 좋겠어. 우리 같이 안 맞으려고. 나는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 컴퓨터야 앞에 앉아있고 이러잖아 지금. 아직도 공부중이야. 아직도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어. 아니야 아니야 갈 수 있어. 오늘은 토요일이라 안 앉아있지. 이제 미안한 거야. 핑계대기가 뭐 해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냥 핑계댄 거지. 아직도 공부 안 끝났냐고. 그렇지. 공부한다고 해야지. 아니 교육은 저 평생 교육인데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지. 컨셉이 맞아 지금.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여기 가재가 있었거든. 아 저기 가재가 있어? 근데 이렇게 돌 들쳐서 가재를 몇 마리 봤어. 그래? 아 물도 없는데 무슨 가재가 있어? 물은 이 정도는 내려왔지. 그리고 돌도 있었고 이렇게. 아니 이게 무슨 물이야? 그런데 가재가 살아? 가재는 이렇게 콸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데서. 그래? 가재 요만한 것들 있잖아. 근데 요 위에 저거 쟤네 들어온다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야. 아 저기 산불 냄새. 처음에 우리 왔을 때가 걔네가 우리보다 1년 빨리 했다고 그랬어.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는 계속 했다고 그랬어. 아 그럼 걔네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 망했다며. 아니 망한 게 아니야. 망한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야. 못할 것 같다고. 지금 문 닫았어.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한대요. 누구한테 줄런지 그 집에 또 줄런지. 지금 이거 끝나길 기다리는구나. 아 근데 한번 저렇게 딱 끊어지면은 그게 다시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. 새로운 출발을 하겠지. 새 출발. 아니 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거. 하루 재원 지원을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 사람이 안 됐을 때 저기를 인수하려고 누가 와서 새로운 그걸로 하려고 그러나? 그건 아니겠지. 위치 보고 도움을 해. 근데 뭐.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. 자기가 여태까지 권리금 받을 정도는 안 되는 거지. 아니 그거 아니라 그러면 모르는데 만약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물 건너갔지 권리금 받을 거는 이미 뭐 그 생각을 안 영업을 하고. 하면서 넘기는 그러니까. 권리금이지 안 돼서 일단 접어버리면 권리금하고 아 그게 이제 갑자기 안 됐나 보구나. 아니 코로나라는 건 이상한데 그 전에도 우리 그때도 꾸준히 좀 떨어졌지 떨어졌던 거 아니야 옛날에 그 흔들다 까지 떨어지다가 이번에 제가 아직 직격탄 맞았어요. 그 전에도 좀 이것도 라떼 차이 이거 어때? 맛없어. 진짜 그랬어. 난 그러고 원래 커피 안 좋아해. 나 저거 스무디 이런 건 달려고 저거 커피를 좋아해. 스무디는 안 좋아해. 딸기 스무디. 다음에 어떻게 하나 시켜줄 거야? 이거 먹었는데 또 시켜요. 시켜요. 아니 이거 좋아하시는 거 좋아 이거 시켜줄 거 그랬나봐. 이거 달달하게 괜찮아. 이거?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. 입에 살살 녹는 거 있잖아. 지금 먹자고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.